직장인들이 원하면 어디든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순창군입니다. 고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깜짝 선물이겠죠. 이종환 기자입니다. 순창의 한 식품 제조업체.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맑고 아름다운 우쿨렐레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흥겨운 연주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관객들은 다름 아닌 이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일에 파묻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직장 생활 속에 무처럼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 시간으로 인해서 마음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일의 현장에 투입이 되면 더 활력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3만 명도 채 안 되는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직장을 찾아가는 작은 문화 공연입니다. 올해 공연만 모두 4차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잘해받은 지원금을 다시 기업들에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공연 횟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근로자들 또 문화와 향유 기회를 넓힘으로 인해서 문화 욕구 충족과 더불어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직장 문화 공연 배달 사업이 농촌 지역 직장인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